음주운전 헌터로 활동 중인 유튜버 담양오리에게 돌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현재 유튜버 담양오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만 40세인 유튜버 담양오리는 1983년생으로 과거 조폭 출신이었는데요. 담양오리는 2018년부터 유튜버로 활동해왔으며 특히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하고 폭주적 단속을 방송으로 내보내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광주경찰청은 24일 유튜버 담양오리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30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추격과 사고의 연관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한 사건은 지난 23일 오전 3시 50분경 광주시 광산구의 한 호텔 앞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튜버 담양오리는 당시 자영업자 B씨가 자신의 차량 유리창을 내린 채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음주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B씨에게 술을 마셨냐고 물었다고 하죠. 이에 B씨는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났고 유튜버 담양오리는 자신의 구독자 2명과 함께 112에 신고한 후 B씨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추격을 피해 약 2km가량을 달리다 뚝길로 접어들던 중 주차된 시멘트 트레일러를 들이받고는 사고를 당했죠. 이를 목격한 담양오리는 즉시 B씨를 구조했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B씨는 구조 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죠. 특히 B씨의 차량은 충돌 직후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상태였습니다. 담양오리는 사건 직후 자신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음주운전을 신고했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B씨를 구조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경찰은 유튜버 담양오리와 그와 함께 있던 구독자 2명이 각자 차량을 이용해 B씨를 추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난폭운전, 보복운전 또는 공동위협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죠. 이번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담양오리의 행동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지만 옹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담양오리의 행위를 비난하는 이들은 음주운전을 잡으려다가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담양오리의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가 너무 끔찍해요. 경찰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 음주운전자를 잡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일반인이 추격하는 건 위험해 보여요. 이런 일은 경찰이 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한편 담양오리의 행위를 옹호하는 이들은 담양오리는 음주운전이라는 사회적 악을 막기 위해 행동한 것이잖아요. 그 의도는 분명히 좋은데 너무 비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주운전자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도 없었을 것입니다. 담양오리가 공익을 위해 노력한 건 높이 평가해야 해요. 경찰이 오기 전까지 음주운전자를 추격해서 막은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음주운전은 누구에게나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범죄니까요. 사고는 안타깝지만 담양오리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 위해 잡기 위해 나선 거죠. 음주운전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담양오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댓글 기능을 차단한 상태로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